안녕하세요. 저는 쌈무이 방송 애청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정확히 지난 1월 29일 제 동생이 경험한 아주 위험하고 소름끼치는 일을 적어봅니다. 저희 집은 유령 집안이라 집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각자 생활하기 바빠서 그런지 주말이야 겨우 다같이 얼굴을 보는 정도죠. 아버지는 인천에 계셔서 주말에만 집에 오시고 어머니도 거의 새벽에 집에 오십니다. 저 또한 늦은 새벽이나 아침에서야 귀결을 하다 보니까 집에는 거의 동생 혼자 있는 거였죠. 특이한 점은 전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차피 새벽에 집에 와도 어머니와 동생이 있으니까 깨우면 되기 때문이었죠. 제가 집에 올 시간에는 집 문이 잠겨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발로 문을 세 번 차면 강아지가 미친 듯이 짖습니다. 하면서 말했죠. 그럼 어머니나 동생 둘 중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게 습관처럼 계속되다 보니까 굳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된 거였죠. 사건은 어제 오후 9시 2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퇴근을 하고 같이 일하는 형이랑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아, 왜? 오빠, 집 앞이야? 동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아, 내 지금 연신내다. 왜, 무슨 일인데? 오빠, 집 앞에 누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 좀 보여줘. 동생은 작지만 떨리고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뭔 개소리고. 순간 제 머릿속엔 아, 이건 뭔 일이 있다 싶은 불길한 느낌이 확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황급히 형과 술자리를 마무리 짓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날아가듯이 도착을 했습니다. 동생한테 문 열라고 말하니까 문이 열리고 문 앞에는 동생의 강아지를 껴안고 한 손엔 과도칼을 든 채로 울면서 주저앉아 있더군요. 동생을 달리면서 진정을 시킨 뒤에 상황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TV를 보면서 호두를 까먹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무의식적으로 오빠가 일찍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 앞으로 가는 중 현관문을 발로 탕탕 차는 소리를 들었다더군요. 보통 사람은 같은 소리를 꾸준히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에 익숙해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동생은 아, 이 소리 이건 내가 들었던 소리가 아닌데 이거 오빠가 아니야 하고 가만히 기다렸다더군요. 몇 초 뒤에 인기척은 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누가 미친 듯이 문고리를 돌리고 발로 문을 마구 찼다고 합니다. 동생은 비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마지막 말, 마지막 그 말, 그 마지막 말 때문입니다. 아, 맞다. 세 번이었지. 에이씨. 잠시 뒤 누군가 무언가로 문을 두세 번 긁는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다더군요. 그 후로 동생은 패닉 상태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고 전화한 지 10분 정도가 지나서 제가 도착했던 겁니다. 만약 동생이 발로 문을 차는 소리를 듣고 저인 줄 알고 그냥 문을 열어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지금은 그 문짝 다 뜯어내고요. 지문인식 문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가족들끼리만 아는 집 대문에 열쇠를 두는 위치나 문을 열어달라는 사인, 그것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